오늘 설교 제목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때로는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뭐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할 것 없이 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즐거워하는 자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우리가 찬양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본문 14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병든 자는 장로들을 청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는 헬라어로 프레스비테로스인데 감독 또는 목사와 같은 직분으로 여기서는 교회 대표를 가리킨다 이렇게 추석에서 읽어볼 수가 있었어요. 어쨌든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도 자신이 장로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대표자라고 하는 것도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은 고대 사회의 관습이었대요. 그리고 이 기름이 올리브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당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또한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23절을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이 약속의 말씀은 옛날에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약속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시행하시겠다, 받게 하시겠다,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식적으로 믿음 없이 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5절을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여 줄 줄 믿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얹은 나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였으나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왜 응답받지 못하느냐 하면은 의심하며 기도하기 때문에요. 믿음 없이 의심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반드시 그 병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신대요. 그리고 또한 기도받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저 주의 종에게 기도만 받기만 하면 고침받는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날 신미경 집사가 밤중에, 그것도 밤중에 달려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할머니가요 배가 아프다고 막 난리인데 목사님 기도를 받아야지 고침을 받는데요. 이런 믿음이 갖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달려갔죠. 갔는데 기도하는데 배가 차디차. 그래가지고서는 기도가 다 끝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서 아멘 했는데 이 할머니가 배가 따뜻해졌거든요. 그러더니 다 낫다 하고서 발딱 일어나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장수상 성도님이 목사님, 목사님, 정은혜 성도가 입이 돌아갔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정은혜 성도도 목사님, 목사님, 입이 돌아간 것만 위하여서 기도해 주세요. 이랬어요. 그런데 지갑을 열더라고요. 근데 만 원짜리 한 장이 있고 5천 원짜리가 있고 2천 원짜리 한 두 장 정도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 근데 헌금을 딱 하고 그리고 기도를 받는데 말이에요. 기도를 받고 나서 제가 집에 가서 딱 봤어. 근데 만 오천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에 무슨 생각이 딱 드느냐 하니까 두 렙돈을 드렸을 때 이 작은 물질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셨거든요. 전 재산을 드렸다고 칭찬하셨어요. 근데 그 과부 두 렙돈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고침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장로님 말이에요. 김통명 장로님. 이제 1년이 넘었네. 7일 동안 병원에서 입원하고 퇴원했는데요. 한밤중인데 열이 40도가 넘어. 그러니까 막 달달달달달 온전신이 막 달달달달달달달 이러는데 어떻게 꽉
잡고서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막 간구해서요. 한참 부르짖고 간구했는데 정상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아, 근데 얼마 전에, 아니, 이제 배가 아파서 날마다 며칠 동안 배가 아프대. 탈장이 났는가 보래. 병원에 가야 되겠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생사하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기도합시다 하고 손잡고 기도한 거예요. 아, 그런데 깨끗하게 치료받은 거예요. 희한하다, 희한하다. 희한한 게 한두 번이에요. 수없이 희한한 체험을 한 거예요. 수없이. 어?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 계셔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장래일까지도 아시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아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느 누가 자식의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여러분, 너희 아버지께서래요. 여러분, 우리 각자 각자 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명숙의 아버지만 아니라 우리 각자 각자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자식이 구할 때에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단 믿음으로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장로 목회자를 청하여 기도 받으라는 것입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 선생님은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보면은 땅에 비가 아니 온 기간이 제3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야고보 선생님 3년 6개월이라고 증가하고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 말씀은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쓰기를 인간이 기록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실수가 있는 법이지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을 보면요, 이 재앙이, 이 가뭄이 누구의 죄 때문에서 왔느냐가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왔느냐. 이 3년 6개월 동안, 이 3년 동안 가뭄이 온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 하면 아합 왕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0절에 33절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대요.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하는데 이것을 가볍게 여겼대.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돈 사람 왕의 딸 이세벨로 결혼했는데
이 바알을 섬겼던 거야. 바알을 우상, 이 바알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래서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러니까요, 가장 악한 왕이 이 아합 왕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은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왔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 18절을 보니까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 내리리라. 이미 비를 내리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엘리야가 굳게 믿고 비도 내리기 이전에 열왕기상 18장 41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에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하고 자기는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원에게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7번까지 올라가라. 그래서 갔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난대.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아합에게 구하기를 이 사완에게 올라가 아합에게 구하기를 비가 쏟아지기 전에 마차를 타고 급히 내려가소서 이렇게 증거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 선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어요. 믿고 비도 오기 전에 그 아합 왕에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또한 약속의 말씀이 있으나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약속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회개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므로 했으니까 그 앞절을 봐야 돼. 앞절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병뿐만 아니라 어떠한 문제를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회개할 것이 있는가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듯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죄를 깨달아지거든 회개하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병이 말이에요.
죗값으로 올 수가 있어요. 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죗값으로 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고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특히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또한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한 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을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불순종하는 자에게 병도 주신대, 여러분. 보면은 신명기 28장 21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염병이 들게 하사, 염병이 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렇게 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그리고 신명기 28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열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신명기 28장 60절에서 61절에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25장 1절 이하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는데 시딤에서의 사건이 있어요. 시딤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들의 섬기는,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겨요. 그래서 바알 부올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백성들의 두령들을 잡아서, 두령은 지도자들이에요. 이 두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회막문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누가 봤느냐?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본 거예요. 그래서 창을 들고 이 들어가서 연놈들을 딱 죽여버렸어. 그랬더니 여호와의 진노가 풀어져 버린 거예요. 이때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냐? 2만 4천 명이래요. 이들의 죄로 인하여서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루는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집에 계셨대요. 그래서 이 소문이 들려서 사람들이 많이 몰린 거야. 그래서 이 문 앞까지 그냥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는데 들어갈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 그 장소, 그 지붕을 뚫고서 병자의 그 들 것을 탁 흔히 내려놓은 거야. 내렸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느냐?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중풍병자도요, 죄값으로 병든 거야. 그리고 또한 이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셔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이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말이야 38년 동안 이렇게 병들어 있었던 것이 죄값이야.
자기 죄값. 근데 모든 병을 내 죄값 때문이야, 내 죄값 때문이야, 그러면 안 돼요. 또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병들게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서 보면은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장님을 본 거예요. 소경을 보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진흙에다가, 이 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으깨가지고 이 장님의 두 눈에다가 딱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씻었더니 깨끗함을 치료를 받았어요. 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장님이 되었어야 돼, 여러분. 그리고 또한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렸잖아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보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죽어야 됐어. 그래가지고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썩은 냄새가 났대. 아, 근데 돌을 옮기라 해가지고서 옮겨놨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배를 동인 채, 얼굴에 수건을 싸맨 채 벌떡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응? 나사로 나오라 하니까 벌떡 일어났어, 여러분. 이 사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죽어야 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모든 병이 죄값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병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한편만 보면은요,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그 예표, 예표로 이 나사로는 그렇게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가 있느냐? 합심 기도해야 돼. 네 번째는 합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죄를 서로 고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합심 기도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대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이루신대. 어? 여러분, 그러므로 참 우리가 참 두 사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20명이 합심하여서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다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여자들과 또한 마리아와 예수님 아우들, 그래가지고 열한 제자가 120명이야, 모두가 120명. 120명이 이와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에 다 성령받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다 합심하여서 기도하여서 이렇게 성령을 다 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 기도하셨잖아요.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세 번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야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단의 가시가 있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고하면 교만하면 하나님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를 겸손케 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잡고 쓰기 위해서 가시를 주신 거예요. 끝까지 그는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라는 의사가 항상 그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단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세 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이렇게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기 때문에 이가 이렇게 가시가 있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죽을 때까지 가시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겸손케 하셔서 약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하면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